예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300억 사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한원태 씨입니다. 월급 46만 원을 받는 중졸의 은행 청원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매일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식 직원들, 그 은행원들 창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아이 용역업체에서 파견한 청원 경찰, 이한 씨에게 쫙 줄을 서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300여 명의 고객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만들어 왔어요. 이한 씨를 이 은행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세요. 결국에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지점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한 씨가 굉장히 굳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냥 파견받은 그러한 청원 경찰. 그런데 손님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아주 굳어있는 표정으로 이분이 서 있으니까 같이 그것이 이렇게 긴장이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지점장님이 불렀어요. 한 씨, 얼굴 펴요. 좀 웃어요.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지점 분위기 망쳐놓으면 당신 이제 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아이, 협박 아닌 협박. 그리고 굉장히 부담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매일마다 거울에 이렇게 자기 비춰보면서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 웃으면서 그냥 그 굳어있는 표정을 피려고 100번 이상을 매일마다 웃는 표정을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그냥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예금과 보험과 여러 가지 상품들을 꼼꼼하게 다 공부를 했다 그래요. 거기 정식 직원들이 쟤 뭐하냐 쟤 청원경찰 주제에 이렇게 나와도 그냥 이 사람들에게 밥도 사 먹여주고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그 은행에서 다 내놓는 상품들을 다이 사람이 습득을 했습니다. 깨알같이. 그래가지고는 정식 직원들보다도 오히려 노하우가 더 많아지고 손님들이 오면은 다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줄을 다 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은행이 끝나면 매일 그 동네에 상인들에게 쫓아갔습니다. 막 잡일들 도와주고 허드렛 일 도와주고 하면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 상인들이 약 150명 정도가 56억 원어치의 예금을 들어준 겁니다. 아, 은행이 깜짝 놀란 거죠. 대학 노트에다가 1300명 고객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은 어떤 예금 어떤 적금 들었고 만기일은 언제고 뭐 하여튼 물어보는 것 질문까지도 다 거기에 써가지고는 그 해당되는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적금 만기 되어 옵니다 준비하세요 받을 준비하세요 뭐 이런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알아가지고 서비스해주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노력과 친절로 무려 300억 원의 예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졸의 청원 경찰이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은행 본점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TV에도 나가고, 1년에 강연을 300회 이상을 전국을 돌면서 하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은행의 정식 직원들과 비교를 해보면,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어요. 에이, 여기까지 껏 내가 이렇게 찬밥 신세,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하면서 사표 던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안 그랬다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좌절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꽃을 피우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나중에는 남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단지파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창대했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유리한 장점과 좋은 상황들을 이 단지파는 잘못된 신앙과 행동으로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망가뜨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지파입니다. 한편으로 이 단지파를 우리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이 반면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단지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반면교사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단지파의 이야기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땅 분배를 하는 시점에 시작이 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자,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제비 뽑기는요, 오늘날 뭐 로또 뽑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재수 좋아가지고 운빨 따지면서 뽑는 그런 류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특정한 이러한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계시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 동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에 순복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41절에서 46절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지요. 그러한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할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을 보면요, 가나안 중부의 옥토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고 중서부의 해안지대에 이르는 아주 경치가 수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은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좋은 것이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지파 마찬가지여야죠. 제비 뽑기로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굽에서 조상들이 430년 뼈 빠져라 종살이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제 때가 되니 입가나안 시켜주셔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 단지파에게도 이렇게 근사하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대대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최선 다해 정복하고 다스리고 끝을 피우고 열매 맺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의 축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단지파가 보인 반응이 이게 완전히 황이에요. 말짱 황.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송두리째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 후에 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할당받은 땅을 턱 포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땅에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깡패 같은 해양 민족으로 가나안 땅 서부 해안 지역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더라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덩어리로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맥락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세한 땅, 그 세세한 땅에는 아직도 대를 이어서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 또 블레셋 족속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요,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지리산의 깊은 산 속으로 고 빨치산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나와가지고 교란 작전을 펴고 관공서 습격하고 양민 죽이고 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걸 몇 년 동안 토벌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큰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승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 지파들이 살아가야 할 땅에는 아주 박혀있는 뿌리를 깊이 내린 가나안 원주민 토착 부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토벌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토벌을 하냐?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한 다음 너희들이 너희 할당된 땅의 토착 원주민들을 토벌을 해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권세의 두려움으로 종삼고 있던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예수님이 발바짓이겨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크러쉬라고 하잖아요. 크러쉬. 아주 그냥 콱 밟아가지고 문드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할당해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배우자요 자녀요 우리의 은사요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바로 그 주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빨치산과 같이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공략해 오려고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을 해오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땅에서 이 마귀와 맞서 싸우면서 그 도전을 격파하고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쉬울까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던가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렵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반드시 원수마귀를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 친구 목사가요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책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탁 잡아 끌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차가 버섯이라고 굉장히 그 약용 효과가 뛰어난 버섯 있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가 버섯 중에서 러시아산 차가 버섯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차가 버섯을 일컬어서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고 한대요. 근데 이 차가 버섯이 어디에서 자라나냐면 자작나무에 기생을 하면서 사진에 나오듯이 수액을 영양을 빼어 먹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균주가 저 버섯의 균주가 자작나무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상처가 났을 때입니다. 자작나무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던 아니면 어디 뭐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던 그러면 거의 껍질이 까지면서 딱 속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공중에 떠돌아다니던 그 차가버섯 균주가 거기에 안착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저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용효과가 뛰어난 버섯이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귀와 싸울 때 우리도 역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 마귀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데미지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작나무의 상처에 귀한 차가버섯이 맺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간증의 제목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상처를 잘 우리가 회복하면서 치유를 받으면 우리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가지고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이 마귀의 계교를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지파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단지파는 제비뽑기로 받은 땅에 살던 그 원주민들,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피해가지고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이 땅을 다 놔버립니다. 갈렙 기억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노구를 이끌고 그가 요새화된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거인족 아낙 자손을 향해서 그가 돌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단 자손도 그걸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어야죠. 언약의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격파하고 그들은 다 평정한 다음 자신들의 할당된 땅을 소유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4장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그들의 땅을 포기해버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는 땅 뺏어가지고 여기 우리 땅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에서 경계가 그래서 더 확장됐다라고 아주 좋은 의미의 느낌을 가진 문장으로 써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요, 분석을 잘 해보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고발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불신앙적인 지파가 단지파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제멋대로 주시지도 않은 땅 올라가서 정복하고는 여기 우리 거 깃발 꽂고는 마치 하나님 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권 행사를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정확하게 알려면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밀려버린 거예요. 밀려버린 겁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숫자가 적어서 약해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유다지파고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64,400명.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밀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돌파해 나갔다면 얼마든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밀어낼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태도로 포기를 덜컥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랑민족처럼 세월아 내월아 떠돌다가는 사사기 18장 가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47절에 나오듯이 레셈을 쳐가지고는 거기에 거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의 지도를 보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소라 땅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위에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지파의 유랑 경로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관통해가지고는 위쪽으로 북쪽 최북단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저기가 바로 47절에 나온 레셈입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저기를 정복하고는 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기가 막히냐 하면 이 레셈, 즉 라이스는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바운더리 안에 속해 있지를 않습니다. 접경 지역이지만 엄연히 가나안 바깥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민족이 아니에요. 레셈 사람들은. 더구나 이 사람들은요, 아주 평화로이 살던, 오순도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그들을 학살을 해요. 64,400명이 올라가가지고 친 것이 아니고 단 600명이 올라가가지고 성을 함락시키고 사람들 다 죽이고 양민학살을 한 거죠.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깃발을 꽂은 겁니다. 얼마나 무도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비뽑기로 할당받은 땅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주권 행사하면서 가나안 지역도 아닌 평화로운 양민을 학살하고는 멋대로 그것을 기업으로 삼더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악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레셈을 치러 가기 전에 잠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릅니다. 600명이. 그런데 보니까 이 미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개인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우상단지 앞에서 절을 하는데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니까 사설 제사장을 돈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을 단지파 600명이 보아가지고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우상을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완력으로 뺏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 단지파 전체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기로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사사기 18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집 회막이 실로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은 우상 숭배를 하더라. 근데 이 단자손의 우상숭배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로 퍼져버립니다. 그 악한 마귀적인 영성이 시대를 타고 내려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왕국 시대가 딱 되면 남왕국에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있지만 다윗 혈통이죠. 북왕국에는 요 여로보암이 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두 군데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데 그것이 한 군데가 베델이고 다른 한 군데가 최북단 이 단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단의 근거지가 아예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상에 쩌들어 있던 그러한 단지파였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예언적인 유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단에게 남기는 유언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보세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을 이끌어서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뱀이다, 독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동물의 왕국 보시면 촤 이따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민첩해요. 놓치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지파가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민첩하게 원수를 격파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이중적 영적 의미를 보면 단지파의 미래에는 그 마귀적인 속성이 드러날 것을 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우상숭배하고 온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가 다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를요 너무 괘씸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훗날 보면 심판하고 저주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열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는데 그 중에 단 한 지파, 요 단지파를 싹 빼버리십니다. 단지파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저버리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부터 제외해버리시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6년 동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한 우지 마노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대사. 이분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미스테리냐 하면 우리도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도요
외침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 식민 통치당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11개 지파는 다 경로가 나타나고 어디로 흩어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1940년대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에 그때 국가를 세울 때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지파, 단지파만큼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될 때 행방불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취가 사라져버리고 이 단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축복받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부모가 정말 자녀가 막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끌어안고 비비고 그냥 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할까 미래까지도 다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축복해줄까 여기에 안달이 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보기에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입니다. 뭐 이딴 걸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셨나 땅으로 주셨나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망스러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 가진 분. 이분 예수 잘 믿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 세 가지 자기가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다. 둘째는 너무 병약하게 태어났다. 셋째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그래서 나는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요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막 흑수저론이 퍼져나갔었고 막 그냥 헬 조선 이야기가 떠들썩했었고 벼락거지 한탄하는 소리가 막 그냥 여기저기 들려왔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너무 가난했고 병약했고 배운 것 없었던 이분.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어서 많은 경험을 했었고 죽지 않으려고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노년에도 건강했고 나는 못 배워서 정규 학교를 나오지 못해서 사람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 저 사람을 스승 삼아야지 해서 내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사람 대했더니 나는 너무너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역설적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 제가 하나님이어도 자꾸 흑수저론에 빠지고 헬조선 이야기나 자꾸 해대고 그냥 벼락거지라고 막 한탄하는 그런 분보다는 이 역설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분에게 저도 축복을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원망불평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없다 없다 하는 그런 분보다는 그 작은 거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그거 감사하고 그거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정말로 아끼면서 갖고 나가고 이런 분에게 우리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 있고 자녀 있고 우리의 삶의 일터가 있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우리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단지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고 내팽겨친 채 파랑새나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 잘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반면에 내게 주신 땅에 아모리 족속 같은 어려움이 있고 블레셋 족속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지, 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그 땅 하나님이 복주시는 엉겅퀴가 무성한 땅이 아니라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땅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해도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 좋은 곳에서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십자가 무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십자가와 무덤과 죽음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환경과 상황, 내 땅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느냐가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지난주 우리 교회도 전에 몇 번 이제 부흥회를 오셨던 저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부흥회도 은혜롭게 하셨고 또 식사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막 그랬던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좀 아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유튜브에 회고 영상이 뜬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만든 게. 보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앞날을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개척을 해야 되냐, 청빙을 받아 가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종인 저를 가라 하시는 곳에 저는 가겠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부산에서 개척을 해라. 이분은요 인텔리입니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고 부산에는 연고가 없어요. 이 정도 뭐 학벌에 그 정도 인품에 이런 분이라면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교회 후임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고 개척으로도 서울에서 해야죠. 그런데 부산이라니, 아주 낙후했던 부산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예배당을 기도의 눈물로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교인을 보내주신다. 넓은 예배당이면 내가 못 채우겠지만 지금 몇 평도 안 되는 이제 갓 개척한 좁은 예배당이니 내가 이 정도는 눈물로 채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계속 울면서 거기서 하나님 교인 보내주시고 성도 보내주세요 하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개척 3개월 됐을 때 100명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100명을.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가속도가 붙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날 부산 일대에서 가장 부흥한 그런 수영로 교회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것이 최고다.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가장 귀하고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꽉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나의 땅에 아모리 족속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블레셋 족속과 같은 문제와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작나무 상처에 차가버섯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은 반드시 간증의 아름다운 제목되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쓰임받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더 나은 꿈을 꾸고 더 발전을 모색하라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때도 있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죠. 그때까지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최선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게 주신 땅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 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